안녕하세요.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DMQA 연구실 이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래프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입니다. 내용 소개에 앞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DMQA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고요. 관심 분야로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베이지안 뉴럴넷을 활용한 해석 가능한 딥러닝 방법론과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을 활용한 그래프 베이스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는 최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래프 베이스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정리한 개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연락처는 하단에 기재를 해두었으니까요.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 중요하게 다뤄질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표적인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방법론들과, 그다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구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세미나 주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를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그래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시각화된 차트 또는 뭐 주어진 함수가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 등을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그래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다뤄지는 그래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의 그래프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관계를 모아놓은 자료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들을 살펴보면 먼저 소셜 그래프에서 데이터는 무엇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 데이터 사이의 관계는 SNS에서 팔로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가 관계로서 정의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이테이션 그래프를 보시면 사이테이션 그래프에서의 데이터는 각각의 논문들이 될 거고 이 논문들의 관계는 또 이제 참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관계로서 정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3D 메쉬 그래프를 보시면 3D 메쉬 그래프는 이렇게 삼각형들이 쭉쭉쭉 붙어서 이제 하나의 입체적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각형이 각각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이 삼각형의 변이 이웃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관계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자 구조 그래프에서는 데이터는 각각 원자들이 될 것이고, 이 원자들이 어떤 결합으로 맺어져 있는지, 막 저희 이중결합, 공유결합, 막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결합들의 형태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라는 게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모아놓은 자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데이터는 벌텍스, 노드라고도 불리고요. 그다음 이 벌텍스 간의 관계는 선으로, 엣지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그래프는 벌텍스와 엣지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벌텍스 관점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벌텍스는 앞서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처럼 한 개의 벌텍스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에서 첫 번째 노드가 저라는 사람을 의미하고, 설명 변수로는 뭐 저의 소득이나 인스타 팔로워 수처럼 저를 설명하는 그런 변수들로 구성이 되고, 또 반응 변수들은 학생인지 연예인인지에 대한 여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이외에도 다른 벌텍스들, 다른 노드들이 마찬가지로 각 샘플들로 구성이 되고, 이에 대한 변수들과 반응 변수들 y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 그래프 데이터는 벌텍스 관점에서 두 개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노드와 피처, 변수로 구성이 된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있을 것이고요. 이때 노드 피처 매트릭스의 디멘전은 n by f인데 n은 노드의 개수, 샘플의 개수가 되겠고 f는 피처의 디멘전, 즉 변수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와 대응이 되는 노드 클래스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n은 노드의 개수, c는 클래스의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엣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엣지는 샘플들 간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 초기 데이터에는 이런 연결 관계가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대부분의 문제 상황이 이렇게 엣지 정보는 없고 노드 피처 매트릭스, 노드 클래스 매트릭스만 주어진 채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엣지를 사전에 정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입실론 옐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벌텍스를 기준으로 거리값이 사용자가 정의한 입실론 내에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는 방법. 또는 뭐 K 리얼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벌텍스를 기준으로 가까운 K계 안에 있는 값들을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커널 시뮬러리티 값 자체를 웨이트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를 잘 정의하는 방법 또한 그래프 데이터의 어떤 연구의 한 갈래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연결 관계는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는 n by n, 즉 벌텍스 by 벌텍스의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방향성이 없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칭 행렬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로우는 벌텍스 1이 1번 벌텍스가 몇 번째 벌텍스들과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번과 5번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1로 카운트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래프를 봐도 1번이 2번과 5번에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향성이 있는 디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행렬 구조에서,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 구조에서 이 로우 쪽은 인풋, 컬럼 쪽은 아웃풋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2로 가기 때문에 2번에 카운트가 되었지만 2번은 1로 가지 않기 때문에 2 by 1 밸류 부분에는 0으로 카운트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행렬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셀프 커넥션이 추가된 형태의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논문에서는 그냥 변형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다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또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에 이렇게 틸다가 붙은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대각행렬 쪽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1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티드가 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를 보면 이 웨이트가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은 단순히 연결관계인 1과 0으로만 표기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웨이트를 적용시켜서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엣지가 좀 두꺼운데 다른 밸류 값들에 비해 1.5라는 수치로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과 0뿐만 아니라 실수의 형태로도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가 구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그리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디그리라는 것은 각 벌텍스와 연결된 엣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1번 벌텍스를 기준으로 연결이 된 애들이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디그리 값은 두 개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값들도 각각의 로우
서메이션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서 2개, 이 노드에서는 4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벌텍스에 연결이 된 값들을 디그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디그리 매트릭스는 최종적으로 이 대각분열 값이 디그리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0으로 채워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는 디그리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의 차이값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대각행렬은 디그리 정보가 되고 나머지 값은 벌텍스 각 벌텍스 값과 이웃 벌텍스 값과의 어떤 관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드 밸류를 나타내는 벡터들을 앞단에 곱해주었을 때, 예를 들어 이 벡터와 두 번째 컬럼과의 연산을 보시면 마이너스 x1 플러스 4x2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4 마이너스 x5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게 되는데, 이를 분해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심 벌텍스인 2번 벌텍스와 그와 관련된 이웃 벌텍스 사이의 관계 정보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프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 데이터로 풀수 있는 태스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래프 자체를 예측하는 그래프 프레딕션, 그다음에 관계를 예측하는 엣지, 링크 프레딕션, 마지막으로 샘플 정보를 예측하는 노드 프레딕션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프 프레딕션의 예시는 이처럼 사람 사이에 정보가 주어졌을 때이 집단이 DMQA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문제 상황이 될수 있겠고, 엣지 프레딕션 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도학생인지 동기인지와 같은 관계를 맞추는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프레딕션은 레이블에 맞추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각각의 노드들이 현재 학생인지 혹은 교수님인지를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노드 프레딕션에서는 이런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드 데이터 혹은 전혀 새로운 데이터가 예측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래프 베이스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일종의 노드 프레딕션 문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링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채로도 축적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달랑 두 개인데요. 아시다시피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모델을 학습하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실제 레이블 분포에 대한 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대와는 다른 예측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블링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런 언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러닝 방식을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도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덕티브 러닝은 주어진 노드들에 대해서만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덕티브 러닝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력 값이 들어오더라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트랜스덕티브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방법론들 위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방법론들에 대한 변천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고, 오늘은 세계의 대표적인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방법론인 민컷 알고리즘, 하모닉 솔루션, 로컬 앤 글로벌 컨시스턴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노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면, 레이블드 데이터는 X와 Y로 구성이 됩니다. Y는 이제 레이블이 달린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말 그대로 레이블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Y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L 플러스 1, 레이블 데이터의 다음번 숫자부터 전체 숫자까지 이렇게 인덱싱이 되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인풋은 전체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션을 취하게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민컷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컷을 최소화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셋들을 연결하는 엣지의 합을 최소화하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서로 다른 셋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커팅이 되고, 컷이 된 부분을 기준으로 두 개의 클래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민컷 알고리즘을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y는 0과 1의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결국 해당 식을 최소화하는 그런 y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 식을 좀 이해해 보면 이 뒷부분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wij가 크다면 이두 가지 yi와 yj는 같아져야 되고 이 yij 값이 작은 경우에는 이 yi와 yj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식은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를 같이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의미적으로 의미를 반영해서 두 개의 텀으로 좀 나눠보게 되면 이 앞단은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수식이 되겠고 뒷부분은 언레이블드에 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앞단부터 먼저 보시면 레이블링 된 데이터는 예측을 할 때에도 무조건 맞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는 무조건 레이블 데이터와 같도록 예측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쪽 텀에서 이제 갖고 있고요. 반드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인피니트 텀을 이제 상수로 곱해주게 돼서 이쪽은 무조건 이제 이두 값이 동일해지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맞추는 것에 대한 텀이 되겠는데요. 이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wij를 고려해서 유사한 값이면 최대한 레이블이 같아지고 웨이트가 작은,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다면 좀 달라도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민컷 알고리즘은 y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0 또는 1로 예측이 되게끔 포뮬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인티저 프로그래밍 문제라고 할수 있고 NP 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연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값이 디스크리트하지 않고 컨티뉴어스한 밸류 값으로 도출이 되게끔 문제 상황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 하모닉 솔루션입니다. 하모닉 솔루션에서는 먼저 fx는 y를 만족하는 하모닉 펑션을 정의하게 되었고요. 이때 fx는 예측값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컷 알고리즘과의 차이를 보면 민컷 알고리즘은 해당 수식을 최소화하는 y를 찾는 문제였고 이때 y는 0과 1의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F라는 것의 정의를 했고, F는 실수의 공간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뒷부분에 대한 텀은 사실 FXI로 치환이 된 수식으로 정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모닉 솔루션도 익스플리시트한 해가 딱 정의가 되어 있어서 좀 수식 전개를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미분해서 구해보면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fx는 y값,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측값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xi 값과 연결된 이웃 j들의 평균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 수식을 이해해 보면 xi에 대한 예측 값은 이 xi와 연결된 여러 xj들의 평균 값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fxi가 사실 딱 0과 1 값이 아니라 뭐 소수점과 같이 실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임의의 컷오프를 기준으로 컷오프보다 크거나 작음을 기준으로 이제 0과 1로 치환을 해서 최종 예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모닉 솔루션에서 정의된 식은 이런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다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드 데이터 부분은 같고요. 언레이블드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그래프 라플라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새롭게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간단한 증명은 제가 어펜딕스에 넣어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뒤에 문헌들이 이런 그래프 라플라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수식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뒤에 언레이블드 부분이 같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모닉 솔루션을 통해서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y가 정의가 됐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모닉 솔루션에서 f라는 것을 정의하고 실수로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이 주어진 레이블드 데이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이블드 데이터가 틀릴 수 있고 이 틀린 레이블이 수정이 될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레이블 데이터는 저희가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이제 무한대 상수를 곱해줬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무한대 상수를 제거했고 그 다음에 로컬 컨시스턴시라는 것과 글로벌 컨시스턴시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새롭게 정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미를 살펴보면 계속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 부분과 언레이블드 데이터 부분과 이렇게 각각 대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로컬 컨시스턴시는 주변 포인트들과 동일한 레이블을 갖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틀린 레이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의 포인트들은 동일한 레이블을 갖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이 로컬 컨시스턴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컨시스턴시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경우 동일한 레이블을 갖도록 학습시킴으로 이렇게 각각의 매니폴드가 같은 레이블을 지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 컨시스턴시가 추구하는 것들을 좀 정의를 하게 되면 로컬 컨시스턴시는 이렇게 레이블 된 데이터와 연결된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 글로벌 컨시스턴시는 이 전반적인 매니폴드 클러스터 구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로컬 앤 글로벌 컨시스턴시는 최종적으로 로컬 컨시스턴시를 의미하는 텀과 글로벌 컨시스턴시를 의미하는 텀이 이렇게 페널티를 통해서 데이터마다 집중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가중을 두어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수식도 전개해 나가면 다음과 같이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가 딱 스트릭트하게 이제 도출이 되는 그런 수식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민컵 알고리즘, 하모닉 솔루션, 로컬, 앤 글로벌 컨시스턴시에 대해 알아보았고, 나 마지막으로 2020년 패턴 리코그니션에서 소개된 페어와이즈 컨스트레인트는 제가 어펜딕스에 넣어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서머라이제이션 해드리면, 민컷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y 값이 0과 1, 1의 그런 디스크리트한 형태를 띄었다면, 하모닉 솔루션에서는 1을 실수의 공간으로 좀 완화를 시켰다는 점, 그다음 로컬 앤 글로벌 컨시스턴시에서는 이 레이블드 텀과 언레이블드 텀에 대해 그런 페널티 텀을 추가해서 각각 학습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논문은 ICLR에서 2017년도에 발표가 된 문헌이고요. Graph convolutional networks는 CNN 구조가 가진 특징들을 반영해서 그래프에 적용 가능한 GNN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래프 뉴럴넷의 기저가 되는 그런 문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CN 논문은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들은 서로 가까운 데이터는 같은 레이블의 확률이 높다라는 스무스니스 어썸션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식들에서 정의되는 이 W 값들은 모두 유사도를 의미하게 되므로 주어진 W 값이 유사도가 아닌 경우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유사도 정보 이외에는 또 반영을 할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GCN이 추구하는 바는 이런 그래프 라플라시안 레귤라리제이션 텀을 없애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GCN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앞서서 간단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 데이터에 특화돼서 설계가 된 네트워크 구조로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갖는 인접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스페셜리 로컬 코릴레이션이라는 특징과 그다음 지금 이 예시에서는 꼬리인데 이런 부분적인 특성, 꼬리 같은 특성이 고정된 위치에 반드시 등장하진 않는다라는 translation invariance라는 이미지가 가진 고유의 특징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convolutional filter는 sparse connection을 하게 되고 또 weight를 sharing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N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면 이런 이미지 데이터의 픽셀들을 한 줄로 쭉 플랫해서 재정렬을 시키게 되고 이후에 각 픽셀마다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가 지니는 이런 인접 변수가 유사하다는 특징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인접 픽셀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DNN과 같이 댄스 커넥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인접한 픽셀들만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스파스 커넥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티베이션 맵의 단일 노드들을 구성할 때 전체 이미지 픽셀이 아닌 이렇게 각각의 주변 픽셀들만을 활용해서 액티베이션 맵의 노드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인접 변수들을 또 스파스 커넥션으로 액티베이션 맵의 그 다음 노드로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고 쭉 진행해서 마지막 픽셀들까지도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특징인 Translation Invariance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델은 동일한 웨이트, 즉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필터의 값, 같은 웨이트 값을 모든 이미지 픽셀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부분적 특징, 예를 들어 눈, 뭐 귀나 꼬리 이런 부분적 특성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시는 이 3x3 웨이티드가 어떠한 숫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딱
모델이 학습이 되고 나면 이런 필터가 딱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필터가 고치는 이미지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그 값은 동일하게 활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NN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력 이미지겠죠? CNN은 궁극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의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좋은 정보로 피처 익스트랙션, 축약을 잘 해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GCN 같은 경우 피처 익스트랙션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GCN에서의 피처 익스트랙션 대상은 벌텍스, 그러니까 노드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 결국에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그림은 GCN의 괴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레이어가 두 개인 경우를 가정을 해서 도식화를 하였고요. 각각의 이 노드들과 노드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이 피처가 레이어가 지나감에 따라 컨브 연산이 일어나게 되고 축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약이 된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피처 값들을 한 번에 표현을 하게 되면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바로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각각의 노드와 노드를 구성하는 이 변수들로 구성이 된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한번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게 되면 그 컨볼루션 연산에서의 필터의 개수만큼 이제 n by h로 축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인 예측은 이제 클래스의 디멘전만큼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GZ가 의미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펑션까지 연산이 된 이런 예측 결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레이블드 데이터만의 사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로 저희가 갖고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고 예측은 이제 전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학습을 위한 크로스 엔트로피 연산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와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G를 도출하게 되는 이 GCN의 수식에 대해서 이 도식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해당 수식에서 람다부터 이 베타 L번까지가 H L 플러스 1을 도출하는 과정인데요. 이 H L 플러스 1은 이 중간단에 있는 히든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예시로 일단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 네 번째 노드에 대한 히든 벡터 값을 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L번째 레이어에서 4번 노드 자기 자신과 그다음 이웃된 2번, 3번, 5번에 대한 X 값, 각 변수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을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의미하는 WL과 이런 바이어스 텀을 붙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그 이웃에 대한 정보들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고 이 람다 값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노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매트릭스로 확장해서 수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가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다음 노드 피처 매트릭스, 그다음에 컨브 연산에서의 필터 값들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액티베이션 맵, 이 XL 곱하기 WL 부분에 대해서 도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XL은 노드 피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예시에서 5 by 6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L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연산의 웨이트 값이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제가 정의한 이 4는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와 대응되는 그런 디멘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4개의 필터를 사용을 해서 축약을 시키는 그런 액티베이션 맵을 만드는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액티베이션 맵은 5x4 디멘전을 가지고 있겠죠? 좀 의미를 살펴보시면 지금 표시한 이세 번째 밸류가 의미하는 바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노드와 세 번째 필터가 연산이 된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드 필터에 대해 세 번째 필터를 적용시킨 액티베이션 맵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값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 구성된 이후에는 정의된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이제 나를 포함한 다른 이웃들 간의 관계를 반영시키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와는 또 별개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구조의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I 플러스 A는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자기를 반영하는, 셀프 커넥션을 반영하는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값이 1인 그 매트릭스를 의미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에 다이아고널 값을 1을 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반영한 매트릭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 뒤로 이렇게 곱해지는 틸다 d-2분의 1승 이 매트릭스는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마이너스 1, 2분의 1승 값을 취한 그런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앞뒤로 곱해줘서 제곱 연산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트릭스를 연산을 해보면 이런 최종적인 꼴의 매트릭스가 이제 도출이 됩니다. 이 연산을 통해 도출된 이 A 헷을 보시면 이런 꼴로 이제 도출이 되게 되는데, 이 A 헷이 갖는 의미는 밸류 값이 있으면은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값 자체는 이 디그리로부터 한번 노멀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4분 이렇게 4개가 채워진 곳에는 4분의 1이 들어가고 3개가 채워진 곳에는 3분의 1이 채워지는 형식으로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HL 플러스 1을 도출하는 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구한 A햇과, 그다음 XL과 WL을 곱해서 도출한 액티베이션 맵 5x4짜리를 한번 곱해주고, 바이어스 텀에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씌워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HL 플러스 1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HL 플러스 1을 구한 이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는 G를 구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예시에서 레이어 L 플러스 1에서 이제 아웃풋 레이어로 가는 과정을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먼저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선 예시에서는 이제 XL과 WL을 곱해줬었죠. 하지만 이제는 히든 매트릭스가 인풋으로 활용이 돼서 히든 매트릭스와 그다음 새로운 컴보 연산에서의 필터 매트릭스들을 곱하게 되고 또이 중간 단의 액티베이션 맵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동일하게 이 변형된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를 액티베이션 맵에 곱해주고
난 바이어스 텀을 더한 이후에 슈퍼트맥스 펑션을 취해줌으로써 이제 0과 1과 같은 클래스의 형태로 도출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프로세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 인풋 매트릭스와 아웃풋 매트릭스가 어떤 식으로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GCN과 CNN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CNN의 첫 번째 특징으로 주변 인접 픽셀들을 반영할 수 있는 스파이스 커넥션을 수행한다라고 했었는데요. GCN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자신의 노드 정보를 포함한 이웃 노드 정보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스파이스 커넥션과 이제 유사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정된 OddJSON 매트릭스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 특징으로 웨이트 쉐어링을 통해 데이터의 어떤 특징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민감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전체 파라미터 수를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GCN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필터 값을 적용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WL이라는 그 고정된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 인풋 노드 피처 매트릭스나 아니면 이 히든 매트릭스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같은 웨이트를 적용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둘다 GCN과 CNN 모두 웨이트 쉐어링을 수행을 해서 구조에 덜 민감하게 적용이 되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GCN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과 CNN과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세미나에서 키 포인트를 크게 네 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우셨고, 각각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 데이터가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트랜스덕티브 러닝,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예측이 가능한 트랜스덕티브 러닝과 주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 인덕티브 러닝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소개한 문헌들은 모두 트랜스덕티브 러닝과 관련된 문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세미나 시간상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펜딕스에 가보시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어썸션들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또그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썸션들 확인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개드렸던 부분이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연구들의 수식 전개 흐름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크게 민컷부터 로컬 앤 글로벌 컨시스턴시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컷은 이제 Y 값의 정의를 했고 0과 1의 디스크리트한 Y 값의 정의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디스크리트에서 컨티뉴어스하게 바꾸기 위해 하모닉 펑션을 정의해서 이렇게 수식을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 로컬 컨시스턴시와 글로벌 컨시스턴시를 반영을 하기 위해 페널티 텀을 추가한 이런 식의 전개 흐름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컨스트레인트는 마찬가지로 어펜딕스에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데이터를 CNN에 적용하고자 개발된 GCN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더 나아가서 CNN과의 공통점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세미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필요한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메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참고를 하였던 레퍼런스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